네 번째는 이제 행음입니다. 바나나 비유컨대 폭류가 반항이 상속하여 전제와 후제가 서로 넘어 건너뛰지 아니함과 같나니 폭류라서 세차게 흘러가는 즉 강물이라요. 낙동강물이 흘러가는데 앞에 것이 흘러가고 뒤에 것이 또 흘러내리고 하지요. 앞에 것이 물러가야 뒤에 것이 또 이제 나오지 앞에 것이 물러가지 않으면 물이 차있기 때문에 더 흐를 수 없죠. 앞에 것이 흘러가면 뒤에 것이 또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파도가 파랑이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여기서는 파랑이라고 했어요. 폭류. 폭류가 흘러가는 것이 계속함에 그 말이요. 여기서 파랑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흘러가는 것을 말한 거요. 전제와 후제. 앞에 것을 전제라고 앞에 흘러가는 물을 전제라고 합니다. 제자는 시간적으로 전제는 과거고 후제는 미래죠. 앞에 것은 전제가 되고 뒤에 흐르는 물은 후제입니다. 제자는 시간적으로도 말할 수가 있고 공간적으로도 말하죠. 공간은 한계 제자로도 보죠. 앞에 한계. 전제는 전제 후제 여기서 나온 여기서 말한 전제와 후제는 전제는 바로 전후 흐르는 물 여기 이제 후제는 후 흐르는 물을 후제라고 한 거죠. 앞에 흐르는 물과 뒤에 흐르는 물이 서로 넘지 않는다 말. 질서가 정해나죠. 앞에 것이 먼저 흘러가고 뒤에 것이 그 다음에 흘러가고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물과 같이 마음이 흐르는 것을 행이라고 하죠. 행이란 말은 행음이 행자는 철류거든. 전류라고도 풀이하죠. 옮겨서 흘러가는 것. 시간이 흐르는 것도 행음이고 아까 생각이 바뀌고 지금 생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전류가 바로 행이라요. 또는 조작도 이 행음이고 행위도 행음에 속해요. 행위 하는 것. 여기는 지금 철류로서 말한 거죠. 폭류는 벌써 철류를 의미한 거죠. 물이 흘러가는 거. 물이 흐른 것처럼 마음도 흐르고 세월도 흐르고 시간도 흐르고 모든 것이 변천하는 것이 바로 행음이라요. 행음도 마땅히 알라 또한 다시 그와 같으니라. 고정된 물체도 풍마우세에서 많이 달아지죠. 예? 산화작용으로 그것도 행음이라요. 큰 바위덩어리도 오래 있으면 많이 부서져가지고 적어지죠. 그것도 행음의 역할이죠. 아나나 이와 같이 흐르는 성이 흐르는 성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이죠. 허공으로부터 있는 것도 아니고 허공으로부터 생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물로 인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물의 성질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허공과 물을 떠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기는 아니란 말이 네 번이나 나오죠. 허공으로 인해서 난 것도 아니고 물로 인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의 성질도 아니고 물의 성질이 아니란 것은 파도라 해서 흘러가는 물은 파도로 취급해가지고 물의 성질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다 해서 허공과 물을 떠난 것도 아니다. 네 가지가 다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물에 직한 것도 아니고 공에 직한 것도 아니라는 그 말이죠. 앞에 것은 공에
직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어? 뒤에 것들은 이제 물에 직한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물로 인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물의 성질도 아니라는 말이 물에 직한 것이 아니라는 말 아니요? 이와 같다 안 하나. 만약에 그 흘러가는 물이 말이죠. 행음이 그 말이죠. 행이 물러가는 이 아까 폭류가 허공으로 인해서 생겼다면 그 지방의 무진 허공이 다 끝없는 흐름을 이루어서 세계가 저절로 함께 윤익을 빠질 거란 말이야. 만약에 허공에서 불이 나온 거라고 가정한다면 허공은 끝없이 여기저기 허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계가 다 허공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허공이 끝없는 흐르는 강물같이 되어가지고 세계가 저절로 다 홍수가 범람해서 세계가 물에다 잠기는 것처럼 저절로 잠기는 것이 윤익이죠. 빠질 윤자 빠짐을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류가 허공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만약에 또 폭류가 물로 인해서 있다면 곧 이 폭류는 성이 응당 물이 아니니 폭류는 물이 아니고 파도다 말이죠. 그러니 유와 소유상이 지금 응당 현재 있어야 갈 거란 말이죠. 그 말은 이제 따로 그 자체가 있어야 갈 건데 따로 자체가 물 자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와 소유 상이 현재 해야 현재 있어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나 현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위에서 불인 수유라고 나왔죠. 물을 인하여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유와 소유상을 말했는데 유는 능류니까 물이고 또는 소유상은 그대로가 능류 소유죠. 능류 소유 하니까 물에 있는 파도 수파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인해서 있는 것도 아니다는 그 말이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폭류가 물을 인해서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물을 인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만약에 물을 인해 가지고 폭류가 있다면 폭류는 물이 아니고 다른 존재라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물 외에 따로 존재해야 할 건데 물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물을 인해서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전에 아란의 몸에서 아란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말과 같죠. 아란은 한 사람인데 뭐 딴 아란이 또 별개가 있어야 될 건데 물이 내나 하나지 말이야. 다른 물이 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도도 역시 물이거든. 그러니까 물로 인해서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말이죠. 별개의 성질을 가졌어야 물로 인해서 가령 예를 들면은 물에 가서 돌이 있었다면 물속에 돌이라면 그건 이제 물속의 돌이라고 해서 물을 인해서 물속에 잠겨있는 돌이라고 그렇게 성질이 달라야 그렇게 물을 인해서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이죠. 여기 말은 조금 말이 이렇게 정확하지는 못해도 그런 뜻으로 말한 거요. 만약에 곧 물의 성질이라면 파도가 곧
물이 맑을 때는 응당 물의 자체가 아닐 거란 말이야. 물의 성질이라고 할 수도 없단 말이야. 물의 성질이라면 물이 맑을 때는 물이 아니고 딴 것이어야 되는데 물이 맑을 때는 내나 물이거든. 그러니까 물에 직한 것도 아니라는 그 말이죠. 그렇다 해서 만약에 허공과 또 물을 떠났다고 하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죠. 허공은 밖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 밖에는 흐름이 없단 말이에요. 물 내놓고 흐르는 통유가 없지 않냐 그 말이죠. 또 허공을 떠난 것은 아니다 말이죠. 물이 허공 안에서 흐르고 있지 허공 밖에 뭐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허공을 떠난 것도 아니고 물을 떠난 것도 아니고 물이라 할 수도 없고 허공이라 할 수도 없다 그 말을 해요. 뭐 여러 말 할 것 없이 허망하다는 말이요. 내용이 이제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행음도 아까 물과 같아서 행음이 허망해서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다 말이야. 행음이 역시 열애장 요진여성이다 말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치금이란 자. 치금만 하면 다 끝나지요. 오음이 끝터리가 치금 아니요? 비유가 다 다르지요. 비유가 다 다른 것이 원인이 있어요. 비유를 다 달리 말했잖아요. 치금의 비유는 자 병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 체금은 강화에다가 비유를 했고 눈이 피로해서 강화를 보는 것이다 비유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숨은 이렇게 몸에 이렇게 손바닥에다 이렇게 문지르는 것에 비유를 했고 관촉에다가 상음은 매실지약이나 결벽을 밟을 때 새콤새콤 하는 침이 나오고 하는 거다 비유를 했고 행음은 물이 흘러가는 데다 비유를 했죠. 치금은 이제 비유를 하기를 어답이란 빈가빙에다 이제 비유를 합니다. 만하나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빈가병을 취하여 빈가랑 하시 가릉빈가라고 초건에 나왔죠. 가릉빈가 새라요. 새. 새 이름인데 그 새와 같은 그 모습으로 만든 병이라 해요. 병. 빈가병은 못 봤으니까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어? 이것이 빈가병하고도 좀 다르구만. 요와 같은 것이 우애가 또 하나 있으면 빈가병이에요. 요런 것이 우애가 이렇게 또 있으면 그러니까 가운데는 허리가 사람 허리통처럼 장구통 아시죠? 장구. 장구가 가운데는 이렇게 짤심하고 사람 허리같이 궁지가 퍼지고 어깨가 쭉 퍼진 거. 그러니까 요게 하체고 또 밑에 가서 요것이 이제 요것은 허리통이고 허리는 짤심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둥그런 건 요 상체고 그와 같이 생긴 것이 빈가병이래요.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뭐 한번 그냥 그려 보지요. 여기를 조금 넓게 그려도 이런 식으로 빈가병이라고 하세요 그냥. 예? 그러니까 사람 장구통 사람이 발달이 잘 되고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은 허리가 굵으면 안 되잖아요. 옛날 것이 이제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초양왕은 궁녀를 허리가 가는 궁녀만을 가장 최고로 이렇게 선발을 하기 때문에 궁녀들이 요즘도 그렇지 않아요. 날씬하려고 굶는 아가씨들이 들어 있지요. 궁녀들이 굶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이 들어 있었다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어깨가 탁 퍼지고 밑에 둔부가 팍 퍼지고 허리는 짤심해야 되거든. 그게 장구통같이
빈가병처럼. 그러니까 사람 입 모형을 말한 거요. 여기 빈가병은 빈가병을 취하여 그 두 구멍을 다 막고, 여기도 구멍이 있고 여기도 구멍이 있다면 두 구멍을 다 막아버리면 그냥 그 장구통같이 지금 되지요. 장구통이 사람 이렇게 눕혀놓은 것 비슷하죠. 발만 없다면. 그 가운데 허공을 가득 담아서 빈가병 속에다 허공이 그 속에 빈 공간에 빈 병 속에 허공을 가득 담아서 허공을 들고 간다 말이죠. 어디로 가냐면은 그 허공을 가지고 보급을 해주지요. 이제 군대들 보급 주듯이 천리 먼 길을 간다 말이죠. 천리에 멀리 가서 또 딴 나라에다 먹여준다 말이죠. 허공을 가지고 허공을 빈가병에다 가득 담아가지고 천리 밖에 마일 밖에 먼 타국에 가서 그걸 풀어 먹인다 말이에요. 먹이랑 짜요. 비유가 이상하죠. 이 비유는 예? 빈가병 속에다가 허공을 담아가지고 먼 천리길을 가서 딴 나라에다가 풀어 먹인다 말이에요. 구호물자 대급 주듯이 지금도 마땅히 알라 또한 다시 그와 같으니라. 그렇다면 빈과 병은 허망한 업에다가 비유를 하고 허공은 허망한 식에다가 비유를 하고 업에 끌려서 식이 다름질치는 것은 허공을 담아가지고 멀리 가는 것이다 비유를 하고 몸을 버리고 몸을 받는 것은 타국에다가 풀어 먹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두 가지만 기억해도 되겠네요. 빈과 병은 망업이다 비유를 한 거죠. 병은 병용 망업이라 허망한 업에 요 빈과 병은 허망한 우리 중생들이 허망한 업을 짓죠. 시기 들어서 업을 짓지 않아요? 허망한 업에다 비유를 했고 또 허공을 가득 담았다고 했죠. 병 안에다가 허공은 이제 허망한 식에다가 비유를 했고 업식 그러죠. 업과 식. 그 다음에 이제 업에 끌려서 식이 달아 병을 가지고 허공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업견 칙주는 여병 경공이라. 업에 끌려서 식이 다람질 치는 것은 병에다가 허공을 가득 담아가지고 가는 거나 같단 말이에요. 그다 비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육체를 버리고 또 인도환생 하지요. 몸을 버리고 몸을 받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몸 버리고 또 다른 몸, 몸을 다시 인도환생해서 받지요. 그것은 어디다 비유를 했냐? 그것은 여향 타국이라. 저 먼 나라 타국에다가 풀어 매기는 것이다 비유를 했어요. 타국에 먼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에서 태어났다가 천상으로 태어나든지 다른 세계로 태어나든지 그와 같은 것에다 비유한 거예요.
지금을 마땅히 알라 또한 다시 그와 같으니라. 지금도 빈가병 속에다가 허공을 담아가지고 두 구멍을 막아놓고 말이죠. 막아야 허공이 빠지지 않게. 자, 장구통 속에다가 허공을 지금 넣어가지고 그놈 장구통을 가지고 멀리 딴 나라에 천리밖에 가서 타국에다가 풀어 먹이는 거예요. 이제. 그 속에 담았던 것이 그러니까 이 육체 속에 영혼이 영혼 이제 버리고 또 다음으로 이제 그놈 이제 막아놓은 것만 터지면은 딴 데 가서 또 이제 그 속에 허공이 영혼 택이죠. 예? 그놈이 또 다른 데 가서 풀어 먹이는 것은 다른 데 가서 몸을 받아 난 거예요. 칠연역 경에 나오지요. 곡천작비라. 이제는 비단 곡자 그 전에 한번 내 이야기 됐던가? 예? 했죠? 저 얘기. 곡천작비라는 것은 칠연역 경에 아함경 아함부 그 칠연역 경에 나온 말이에요. 칠현역경. 아함부의 이런 경이 있어요. 소승경전 일곱 어진 현명한 여자 칠현녀라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경에 저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것하고 비슷하잖아요. 병에다가 이제 병 큰 병이 있는데 거다 참새를 담아놨어. 산 살아있는 참새를 큰 병에다 담아놓고 비단으로 이제 그 병마개를 막아놨어요. 병 입을 이제 큰 병에다가 참새를 담아놓고 그 이제 출구에다가 비단 이런 천으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참새가 못 나오죠. 못 나오다가 이제 그놈 비단 곡자. 비단이 떨어지니까 그 구멍이 나니까 참새가 그 속에 있다 포로로 밖으로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참새작자죠. 동작동 할 때 동작 공림묘지 할 때 참새작자. 동작이란 말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동작이 뭐요? 서울에 가면 동작이란 게 있잖아요. 동작. 동작동 북근묘지. 예? 동작의 전철역도 있고 이 동작 동작동이라고 하죠. 동작은 참새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봉황새를 동작이라고 그래요. 인조 봉황새 봉황을 동작이라고 합니다. 공작과 비슷한 그런 동물이죠. 공작은 이렇게 쓰죠. 봉황을 동작이라고 그래요. 봉황새. 그래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대통령이 임금들이 많이 있죠. 박정희도 있고 이승만도 있고 대통령 묘가 있고 기여의 여러 묘들이 많죠. 그래서 비단으로 막아놓은 비단이 떨어지면 참새가 날아가 버린다. 참새는 영혼에다 비유한 거고 그 병마개를 병을 비단으로 쌓아놓은 것은 이 육체 병과 이 비단으로 막아놓은 것은 육체다 비유를 한 것. 육체가 이제 망가지니까 파괴되니까 이 영혼은 그냥 빠져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직심이 업을 따라서 나가요. 자기가 지은 선업은 천상이나 인간에 태나고 악업은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태나고 그다 비유한 거예요.
알아나 이와 같은 허공이 비방에서 온 것도 아니고 차방에서 들어간 것도 아니다 말. 그 빈과 병 속에다가 허공을 가득 담아놓은 허공이 피방이란 말은 저 천리 밖에 딴 나라에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이쪽에서 차방이란 것은 이쪽 지방이죠. 이쪽 지방에서 허공이 그 속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속에다 뭘 담아갔으니까 허공을 담아갔으니까 허공이 간 것도 같고 온 것도 같지만 가고 오는 것은 아니다. 허공은 그대로 있지 않냐 말이야. 요즘 사람들 산소와 공기는 담아가지요. 예? 산소와 공기는 담아가려는지 몰라도 허공은 여다 허공을 갖다 담아서 여기 갖다 해서 여기 허공 그대로 있잖아요. 예? 여가 허공이 여 공백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 비유가 상당히 멋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육체 속에 자기 식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육체에 국한돼가지고 육체가 없어지면 식도 없어진 것으로 영혼도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치 빈가병 속에 그 허공을 담아가지고 그 허공은 빈가병 속에 든 것으로 알고 또한 빈가병을 다른 곳에다가 풀어놓으면 그 허공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이제 풀어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지금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했지요. 그와 같다 아나나 만약에 저 피방에서 허공이 왔다면 곧 본래 병 가운데는 이미 허공을 쌓아가지고 갔기 때문에 본래 병이 있는 땅에는 응당 허공이 적어져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나 허공이 적어지지 않았잖아요. 여기 담아갔어도 허공 그대로 있잖아요. 담아갔지만 담아간 것이 없지요. 정맥수에서는 그 갈 것자가 원래 자로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했지요. 본래 병 가운데는 이미 허공을 싸가지고 왔을세. 그렇게 원래 자로 해야 할 거라고. 갈 것자도 통하기는 통하지요. 만약에 허공이 차방에서 들어갔다면 이쪽 지방에서 허공이 그 빈가병 속으로 들어갔다면 빈가병 병 구멍을 열고 병을 이렇게 제침에 거꾸로 이렇게 병에 이제 든 허공이 나와라고 이렇게 이제 곡식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하면 곡식이 다 쏟아지죠. 물이 들었으면 물 이렇게 쏟아진 것처럼 허공이 나와라고 병을 기울이면 응당 허공이 나오는 것이 보여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허공이 나오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 않아요? 이쪽에서 허공을 담아갔으나 담아간 것이 없고 저쪽에다가 허공을 풀어 놓는다 해서 저쪽에 허공이 나오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 않아요? 허공도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현재 몸이 마을 일을 갔다 왔다 한다 해도 몸을 따라서 갔다 왔다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은연중 밝힌 거죠. 그래서 치그 자체는 본래가 부동이라는 거.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온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 밝히는 말이죠. 그러나 사사 유도들, 사뜬 지도자나 유도들은 육체가 가고 올 때 식도 따라서 가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제는 가고 오는 게 없는 거예요. 식이 허공과 같다고 비유를 한 거죠. 예? 그렇다면 팔식기구나 성유식 논에서 제8식은 올 때는 제일 먼저 오고 갈 때는 제일 나중에 간단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예? 본래 가고 오는 것이 없는 차원에서 본다면 팔식이 부모 뱃속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7식, 제6식, 전원식 이렇게 이제 발달하죠. 그 말 그전에 것이죠. 유식론 할 때 했을 건데 모르는가 담담하니, 예? 모르는 표정이네. 발식이 내선 거우라. 올 때는 먼저 오고 갈 때는 맨 나중에 간단 말이죠. 부모 태중에 들어올 때 팔식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또 이제 몸을 버리고 영혼이 죽을 때 다른 식이 다 먼저 간 다음에 팔식이 제일 나중에 가요. 올 때는 먼저 오고 갈 때는 제일 나중에 간다고 하는 것이 성유식론이나 팔식규구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걸 경덕서에서는 은연중 그 말이 틀렸다고 비판한 거죠. 성유식론이나 팔식규구에 저런 말이 나와요. 이런 책들은 제8식이 갈 때는 제일 뒤에 가지만 올 때는 제일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맥수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비판을 했죠.